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가게 오셨던 손님이 아마존 통해서 구매하셨다고 하는 북해도 라멘입니다. 가리비 간장 맛. 우리나라랑 설명서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? 보면은 그게 면을 따로 끓이는 게 일단 다르죠. 그리고 뜨거운 물에 스프를 이렇게 녹여 먹는 방식. 컵라면과 끓인 라면을 약간 섞어 놓는 방식인데, 더 신기했던 점은 우리나라는 라면이 다 500칼로리가 550에서 500칼로리가 다 넘어가는데, 여기는 391칼로리밖에 안 되는 게 좀 신기하네요. 그리고 마침 제가 또 어제 촬영하면서 차슈를 해놔가지고 그 차슈 조금 올려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뜯어서 구성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여기 가리비 여기 나와있구나. 비싸가지고 해먹을 수가 없는데, 이게 액상으로 나와있어. 스프가 액상이고 면이 이렇게 따로 포장이 또 돼있습니다. 이거 신기하다. 면은 와 진짜로 라면 면 같네. 이게 스트레이트 면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면은 이제 동그라미인데 얘네는 이렇게 각이 젖어있는. 이거는 얼마나 끓여야 되는지 모르겠네. 3분 끓이면 되네. 3분 면 3분 끓이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얘도 먹고 이거는 삶으면 되니까 빼놓고, 스프는 일단 여기 담아놔도 되니까 한번. 오 그냥 진짜 딱 쉬운데? 이 냄새 뭔가 익숙한 이 냄새 뭐야? 뭐지? 맛있는데? 너무 맛있. 이게 뭐지? 아 이게 뭐지? 일단 해물간장 맛이 나긴 하는데, 이 보시면 이렇게 됐죠. 여기다가 300cc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됩니다. 이거 물 좀 떠올게요. 자 이렇게 물 떠왔고, 한 피스 두 피스 정도만 이렇게 썰어가지고 세 개 넣자. 세 개. 아 근데 냄새가 진짜 미쳤다. 진짜 너무 좋다. 일단 면을 넣기 전에 국물을 먼저 한 번만 먹어볼게요. 일단 냄새가 일단 좋거든요. 야 진짜 조개 맛이 확 난다. 와 간장 조개 너무 좋은데? 근데 일단 국물 좋고, 일단 면이 들어가면은 다 달라질 겁니다. 이게 면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. 우와. 한번 일단 먹어보는 걸로 조금. 인스턴트와 생라면의 뭐 사이 느낌이랄까? 그리고 이제 뭐 썸네일 하나 따야 되니까 일단 저 차슈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가지고 썸네일 한번 따고. 확실히 시원하네. 시원하고 맛있는데? 일본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사먹어 볼만한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막 이야 우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일단 조개 맛이 되게 은은하게 나면서 약간 비싼 쇼유 맛이 납니다. 비싼 쇼유 맛. 근데 이거는 한국에 안 판다고 하더라고. 한국에 삿포로 미소라면이나 무슨 쇼유라면 들어온 거 봤는데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거는 그때 먹었던 미소랑 그거보다는 이게 더 맛있어요. 좀 더 니온니온. 뭔가 면을 보면은 이런 면이 노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, 제가 옛날에 되게 옛날에 했던 일본 영화나 영화 만화 이런 거 보잖아요. 라면이 진짜로 태어났을 무렵에 그런데 라면 보면 다 요딴식이었어요. 이게 면이 약간 이런 느낌들이었어. 그런 느낌을 일부러 살리셨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정확한 잘 모르겠지만, 진짜 제가 만화,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던 그런 맛이다. 진짜 이건 기회가 된다면,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사 먹어보고 싶은
다시 또 한번 가끔 있으면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뭐 따로 고명이나 이런 건 안 올라가지만은 그 국물 자체가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고 이건 해장용으로도 기똥찰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에서 간편하게 먹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은 이제 부케도 저 가리비 라면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. 맛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그 일본 그 봉지라면, 좋아하는 봉지라면도 있는데 그 제가 이름을 다 몰라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. 다음에 언젠가 일본을 다시 가게 되거나 그런 날이 온다면은 제가 한번 사가지고 한번 먹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최대충이었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